오늘 만나볼 착한 녀석은 4,000원이라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배가 완전 호강하는 그런 집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남을 게 있나 모르겠네요. 아, 세상에 이런 식당만 있으면 진짜 살만 나죠. 직접 담가 손맛 기입집에인 100% 국내산 김장김치에 정성까지도 해볶아내니 그 맛은 그야말로 일품. 거기에 한눈에 봐도 신선해 보이는 국내산 생돼지고기까지 듬뿍 넣고 버글버글 끓여내고 나면 어느새 퍼지는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에 이미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김치찌개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 이 빛깔이죠. 이 뚝배기 한눈을 맞이했다 하면 저 깊은 속까지 시원해지니 한여름의 더위도 여기선 문제없다. 언제 만나도 반가운 오랜 친구 4,000원 김치찌개 만나러 설마 PD 경기도 성남시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점처럼 내려가지 않는 물가처럼 연일 고공행진 중인 기온에도 불구하고 이 집 문은 닫힐 줄을 모릅니다.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아, 자리가 없어서요. 자리가 없어서 잠시 대기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 점심에 사람 이렇게 많아요? 예예예. 예.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역시나 사람들로 북적북적 푹푹 찌는 날씨도 문제없다. 기다림마저 불살만큼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녀석. 이름만 들어도 푸근하고 정겨운 냄새 물씬 풍기는 김치찌개가 그 주인공인데요. 일단 강렬한 유혹으로 시선몰이에 성공. 뚝배기 가득 정감 넘치는 자태까지 아낌없이 뽐내니 마음까지 너무너무 흔드는 맛이네요. 이제 비주얼을 확인했으니 그 맛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사실 조자사 밥상 위에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니 숟가락 가득 올려 그대로 입속으로 직행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요. 거기에 겸손한 몸값까지 갖췄으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답니다. 4,000원이면 딴 데 가면 국수 같은 것도 못 먹잖아요. 여기는 밥에다가 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짜 저렴한 거예요.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는 나가서 안 사 먹어요. 아까워서 집에서만 먹지, 해먹지. 근데 여기는 6,000원, 7,000원 줘도 먹을만 해. 아, 김치찌개는 사장님께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밥을 두 공기나 썩썩 비웠는데도 아직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김치찌개. 아쉬워. 아. 여기 두 공기 드신 거예요? 네. 아. 맛과 양 그리고 가격까지 삼박자로 두루갇힌 요 녀석 때문에 별다른 치장 역시 필요 없답니다. 보슬보슬한 공깃밥 한 그릇과 숟가락 하나만 손에 쥐고 있다면 10첩 반상도 여기서는 명함조차 못 내민다는 말씀. 뭐가 부러워요.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하면서 속에서 막 땡겨요. 아, 김치찌개. 너무 땡겨. 멈출 수가 없어요. 김치찌개가지고 씹을 때 쫄깃쫄깃하면서 담백하면서도 입안에서 맴돌아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중국산 김치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김장김치를 담가서 먹는 김치 같은 그런 김치를 갖고 끓인 식감, 그런 식감이더라고요, 먹어보니까.